나왔네. 안녕하세요. 약습 에이스맨입니다. 2020년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비맥스 메타의 후속작 비맥스 메타 B가 지난주에 드디어 약국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비맥스 메타와 완전히 같은 크기의 알약에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 등몇 가지 성분의 함량을 높이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 아예 활성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전에 발매 소식이 보도되었을 때 식약처의 자료를 토대로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그 성분 그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으니 제가 다른 유명한 비타민제들과 비교를 또안 해볼 수가 없겠죠. 비맥스 메타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로 많은 제약회사들이 비맥스 메타를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고함량 비타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맥스 메타의 경쟁자들 중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고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다섯 가지 제품, 이른바 빅5를 선정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 모두 뛰어난 제품들이라 뭐가 더 좋은 제품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차이를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어떤 제품이 어울릴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재미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가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간결하게 소개를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얘기만 따라오셔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제품들은 비맥스 메타의 후속작이자 가장 최근에 출시된 비맥스 메타 B, 그리고 비맥스 메타를 누르기 위해 작년에 출시되었던 2XB 듀얼과 엑셀아민 프로, 그리고 전통 있는 임팩타민 시리즈의 최신작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던 레딧비 전까지 총 다섯 제품을 빅5로 선정했습니다. 레딧비를 제외하고는 제가 한 번씩 비교한 적이 있는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여러 제품을 동시에 비교하는 건 처음이네요. 자, 피로회복에 비타민 B군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들도 피로회복을 목표로 제작된 고함량의 비타민 B군 제품들입니다. 지금 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주목하셔야 할 성분은 지금 여기 비타민 B1부터 비오틴까지 총 8가지의 비타민 B군 성분들입니다. 다른 성분들은 보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 성분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유심히 보셔도 제품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비타민 B1부터 살펴볼게요. 비타민 B1은 제약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타민 B1이 B2나 B3 같은 다른 B군들보다 흡수율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비타민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타민 B1이 바로 티아민 질산염인데 복용을 해도 거의 4%밖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흡수가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티아민 질산염은 보이지 않고 모두 벤프티아민, 비스벤티아민, 프루솔티아민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것들은 기존의 티아민에서 화학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흡수율을 높여놓은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제품마다 조금씩 구성이 다르죠. 벤프티아민과 비스벤티아민을 섞은 제품도 있고 벤프티아민과 프루솔티아민을 섞는다던가 아니면 프루솔티아민과 벤프티아민 티아민 중 하나를 골라서 고용량으로 넣은 제품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벤프티아민은 프루솔티아민보다 우리 몸에 흡수가 더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만 흡수가 된 이후에는 프루솔티아민이 두뇌에 더 많은 양이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스벤티아민은 데이터가 많진 않지만 어쨌든 고흡수 티아민 중 하나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고 효소의 활성이 달라서 어떤 종류의 티아민을 더 쉽게 몸에서 활용할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어느 조직에 더 많은 티아민이 요구 될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직접 복용을 해보셔야만 어떤 티아민이 본인에게 잘 맞을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효과를 느꼈던 비타민 제품이 있다면 어떤 티아민이 들어있는지 기억을 해두시면 추후에 제품을 고를 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어서 지금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을 보시면 비맥스 메타비와 2XB 듀얼은 100mg, 엑셀아민 프로와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는 50mg이 들어있는데요. 비맥스 메타 B와 2XB 듀얼에 더 많이 들어있으니 더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티아민과 시아노코발라민을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 B군들은 원래 흡수가 굉장히 잘 돼서 여기 일반적인 비타민제에 들어가는 용량 뭐 10mg에서 100mg 정도 용량 수준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나타내긴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각 성분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정도로 높은 용량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리보플라빈이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과 함께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효과는 권장 섭취량인 2mg 정도로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한편으로 리보플라빈이 편두통이 좋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300mg 정도는 복용을 해야 합니다. 비타민 B3인 니코틴아미드나 비타민 B5인 판토텐산도 각자의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5배에서 10배 이상의 훨씬 많은 용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여기 비타민제에 들어가는 정도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비타민 B6도 용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과량으로 복용하면 독성이 있어서 어차피 더 많이 복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B2가 100mg 들어있고 B3가 10mg 들어있는 비맥스 메타 B하고 B2와 B3가 모두 50mg씩 들어있는 엑스라민 프로나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 어떤 구성이 더 좋냐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사람마다 어떤 성분의 흡수 능력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비타민 B2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B2의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해외에는 유전자 검사로 본인이 어떤 비타민을 흡수를 잘 못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B2부터 B6까지는 저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레딧비 제품을 보시면 비타민 B2가 리보플라빈 뷰티레이트, B6는 피리독설 포스페이트로 다른 제품들과는 조금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성분들이 활성형 비타민입니다. B2와 B6 같은 경우에 레딧비에서만 활성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활성형 성분들 때문에 레딧비가 유명해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활성형이 더 흡수가 잘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상식입니다. 활성형 비타민은 몸에서 쉽게 대사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성분이지 흡수가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흡수율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사 과정을 따져봐도 비타민 B군은 원래 몸 안에서 굉장히 쉽게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활성형을 복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만든 성분이 활성형인데 활성형이 아니어도 원래 우리 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수술 후에 입원 중이셔서 회복 중인 그런 분들은 대사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저런 활성형 비타민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활성형 비타민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고 활성형이라서 그런지 지금 함량도 꽤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위장장애는 확실히 적겠습니다만 활성형이라고 해서 저런 구성이 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자, B2부터 B6까지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반적인 비타민제에 들어가는 수준에서는 다소 용량 차이가 나타나도 뭐가 더 낫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도 좀 함량이 높은 것이 좋겠다 싶으시면 비맥스 메타 B나 2XB 듀얼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겠고 위장장애가 적은 것이 좋다 싶으시면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 쪽이 조금 부담은 적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려가서 비타민 B12 코발라민 성분은 또 주목을 하셔야겠죠. 비맥스 메타를 히트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비타민 B12입니다. 이전에는 함량이 높아봐야 100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제품이 나왔었는데 비맥스 메타에서 거의 최초로 500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레딧비를 제외하고는 5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대부분 쓰고 있고 특히 메타비하고 2XB 듀얼 엑스라민 프로는 10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비타민 B12는 흡수 경로가 조금 특이해서 일정량 이상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5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나 10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나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양은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게 5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용량이 높아지면 새로운 흡수 루트로 더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 B12의 섭취가 평소에 부족하셨던 분들께는 비맥스 메타 같은 고함량 B12 제품으로 꽤 좋은 효과를 보셨겠죠. 그래서 비타민 B12에 관한 임상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500마이크로그램 또는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용량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비맥스 메타 B와 2XB 듀얼 엑스라민 프로는 100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는 500마이크로그램 레딧비에는 10마이크로그램으로 조금 낮은 함량이 들어있죠. 뭐 제품의 특성 차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제품들은 모두 시아노코발라민이 들어있는데 비맥스 메타 B와 레딧비에만 히드록소코발라민이 들어있습니다. 활성형 B12를 사용한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수술 후에 입원 중이셔서 회복 중인 그런 분이 아니라면 굳이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아노코발라민의 독성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굉장히 쉽게 배출되는 안전한 성분이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먹는 시아노코발라민보다 담배 한 모금이나 소주 한 잔이 더 몸에 해롭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엽산이나 BOT는 조금 용량 차이가 있지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고요. 비타민 C는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에만 250mg으로 상당히 높은 용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마그네슘이나 아연, UDCA, 이노시톨 같은 성분들은 함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제품들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비교를 하지 않을 텐데 여기 엑스라민 프로를 잠깐 보시면 아연이 50mg이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이를 상한량이 50mg으로 제한되어 있고 위장장애나 효소 불활성 같은 부작용이 다른 미네랄보다 훨씬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 50mg을 섭취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라민 프로 제품은 격일로 복용을 하시거나 일주일에 두어 번은 쉬면서 복용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려가서 알약 크기를 비교를 해봤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2XB 듀얼이 조금 길게 나오긴 했고 레디비가 가장 삼키기는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조사들을 살펴보면 이 대용제약 제품들은 직접 대용제약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다른 제품들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어차피 우리나라의 의약품 GMP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라서 모두 아주 까다로운 기준 하에 높은 품질로 생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대용제약은 일반적인 의약품 GMP보다도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에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각 제품의 특징만 짧게 한번 짚어보면, 비맥스 메타는 벤포티아민과 비스벤티아민 두 가지 흡수 잘 되는 티아민을 섞어놓은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비타민 B12를 히드록스코발라민이라는 활성형 성분으로 1000마이크로그램을 사용했죠. 그리고 2XB 듀얼은 벤포티아민과 프루솔티아민이 들어있고 활성형은 아니지만 고함량의 시아노코발라민이 포함되어 있고요. 엑세라민 프로는 프루솔티아민만 100mg이 들어있어서 프루솔티아민의 효과를 체험하기에는 좋은 제품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아노코발라민이 1000마이크로그램 들어있고 아연의 함량이 높아서 매일 복용하시는 것만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는 가장 높은 함량의 벤포티아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벤포티아민의 효과를 체험하기에는 적절한 제품일 것 같고요. 다른 성분들은 무난하게 들어있고 250mg에 적지 않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레디비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높진 않지만 가장 다양한 활성형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빅5 5가지 비타민 제품을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을 골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제품들이 꼭 가장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워낙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도 많고 또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제품들이 약국에 있을 수도 있겠죠. 판매하는 약사님과 잘 상담을 해보시고 또 오늘 제가 드린 설명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분명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